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략 한 2배 정도 오른 것으로 추계됩니다. 무리하게라도 집을 샀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자산 격차는 현재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무척 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몇몇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동산 폭등이라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자 한국경제신문에는 심형석 부동산 연구소장의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 자체가 아주 좀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인천 집값 많이 올랐다고요? 더 오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인천 집값만 생각하겠느냐? 기사 제목에서 인천 다음은 서울은, 부산은, 대구는, 광주는 그런 질문을 아마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심 소장의 주장의 근거는 10년간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시점은 2011년 6월 인천을 100으로 보면은 부산과 대구는 가격이 각각 92와 73 정도로 인천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5월을 기준으로 보면 인천을 100으로 할때 인천을 부산과 대구가 모두 다 능가합니다. 부산은 107, 대구는 109입니다. 또한 가지 근거는 지난 10년간 인천이 1.66배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반해서 부산은 1.9배, 그리고 대구는 무려 2.5배 올랐습니다. 이제 이 같은 이 근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심 소장은 인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칼럼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지는 부산과 대구의 아파트 가격과의 차이를 보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베팅하는 한 전문가의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다음은 6월 18일날 중앙일보의 이현상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론인 시각에서 이런다고 집값이 내려갑니까? 라는 그런 좀 상당히 문제성 있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비상한 가구로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이것이 이현상 칼럼니스트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의 칼럼 가운데서도 아주 요약본만 한번 압축해서 전달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비상한 문제에는 비상한 해법이 필요하고 비상한 해법은 비상한 용기가 없으면 나오지 않는 법이다. 비상한 용기가 필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그린벨트다. 문재인 정부는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그린벨트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접고 말았다. 서울 외곽 그린벨트의 20% 상당이 보존가치가 거의 없는 3등급, 4등급, 5등급이라는 사실을 외면했다. 초기에 허울 뿐인 그린벨트에 과감하게 대규모 공급을 결정했다면 지금의 부동산 난맥은 많이 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뭐 저는 아주 이 문제의 해법은 지금 이 현상 칼럼니스트가 제시한 그 부분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틀을 깨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집값이 더 오른다는 것에 또한 표를 더 아는 분이 바로 이 현상 칼럼니스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같은 주장은 대부분이 현재와 같은 거시 경제 환경이 지속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이런 주장을 펼칠 겁니다. 금리, 통화량, 그리고 실물 경제 상황 등이 예상 밖으로 달려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다수 소수 의견입니다마는 6월 17일자 조선일보의 차학봉 부동산 전문 기자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에 걸쳐가지고 일본 부동산 버블과 붕괴에 관한 그런 사례에서 우리가 좀 시사점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아주 귀한 일본 경험입니다. 제목은 금리 급등에 붕괴한 일본 부동산 버블
한국도 과연 따라갈까? 그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 부동산 가격 폭등이 사회 갈등을 유발하면서 일본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했다. 부동산 버블을 어느 정도 용인하던 일본 정부는 강력한 그런 여론의 등이 떠밀려서 부동산 대출을 사실상 틀어막는 부동산 총량 규제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버블의 절정기인 1989년 12월에 일본 은행 총재로 취임한 미에노 야스시 총재는 인플레 없는 성장을 주장하면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일본 정부 요청으로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전임 일본 총재와 달리 그런 부동산 가격이 20%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2.5%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1990년 8월에 6%까지 올린다. 그는 1994년 12월까지 재임하면서 부동산과 주식가격을 급락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는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그런 일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본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다. 어제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 도쿄의 아파트 가격은 소득 대비 소득을 1년치 소득을 모으면 13.3년 차, 런던은 8.6배, 뉴욕은 5.9배, 싱가포르는 4.7배, 반면에 한국의 서울은 18배. 이런 면에서 보면은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지나치게 아파트 가격이 오른 상태에 있다. 이런 것을 국제간 한해 소득 대비해서 한국은 18배가 되는 것이죠. 단기간에 걸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부채를 많이 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문 정부가 최악의 정책으로 경제 생태계 가운데서도 말단이 크게 붕괴 내지 훼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은 관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급적이면 사람을 뽑는 일에 고용주들이 아주 소극적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모든 것들이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세분 전문가들, 앞에 두 분은 상승에 손을 들었고, 뒤에 한 분은 뭐 직접적인 말씀을 안 했지만, 결국은 버블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두루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그런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